천연 기념물인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올해도 겨울나기를 위해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인 고성에서는 수백 마리의 독수리떼가 장관을 연출하면서 새로운 생태 관광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독수리들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군무를 펼칩니다. 먹이를 발견하자 어른 키보다 큰 3m의 날개를 펴고 손살같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500여 마리의 독수리들로 가득 찬 들판. 먹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가 올해도 고성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먹이를 찾아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독수리. 해마다 2천여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는데 절반 가까운 800여 마리가 고성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에 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날개도 크고 그리고 자연도 청소해주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관광객이 늘자 고성군은 독수리의 공전과 관광을 접목한 생태 관광에 나섰습니다. 서식지와 가까운 곳에 독수리에게 친숙한 몽골식 천막집 게르를 설치하고 관광객에게는 독수리의 생태를 알려주며 예민한 동물인 독수리와 이를 알아가는 사람의 교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 먹이 주기와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지원해 친근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생태 체험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구입을 했던 게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한 가족당 10가족씩 받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카메라를 다 주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독수리를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고성군은 생태 관광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독수리 서식지를 마동호 인근으로 옮기고 생태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을 찾은 독수리들은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고 내년 3월쯤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